자, 이번 시간에 좀더 상세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 방식은 다 개인별로 틀리니까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여기. 여기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요. 꾹 접어주세요.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요 등 부분에 맞춰서, 등 부분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요거 얇은 거 하나만 잡아서 이게 요 부분 요 얘랑 얘의 가운데 부분에 접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다 맞춰서 그러면 얘가 얘를 자연스럽게 이 속에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펼칠 겁니다. 됐나요?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 라인에 맞춰서 한번 접고 이렇게 펼치고 다시 요 라인, 요 등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다시 펼쳐주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가운데 부분을 접는데, 얘가, 요 라인, 이 부분이, 좀, 요 부분이, 여기에 딱 맞춰지도록 접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속이 자연스럽게 평평하게 펼쳐주면 됩니다. 이쪽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의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접어도 되고요. 짠짠.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이 뒤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속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여기도 해줄게요. 자, 했으면 이렇게 날개 모양이 되는데 먼저 접을 거는 어떻게 접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부분, 좀 접은 부분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접어서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뭐 이걸 다 접어주셔도 되고 중간에 한번 잡을까요? 여기 반 여기를 이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반이 안 되네요.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을게요.
그리고 다시 얘도 살짝만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다시 이만큼만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접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접고 펼쳐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을게요. 그럼 날개가 굉장히 커졌네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모아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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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긁어 주세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좀더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시간이 좀 말링이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우선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 윗부분도 살짝 꺾어져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접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또 꺾어주시고 이걸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이 정도까지만 이 라인에 맞추고 꼭지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살짝 좀 세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라인을 접어주고 마찬가지로 살짝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꺾어주고 시간이 계속 걸릴 수 있어서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적당히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표시된 이미지는 따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좀 표현을 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됐으면 날개는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다리는 요 라인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펼쳐주고 다시 이 속으로 쏙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주고 여기 부분은 위로 노출시킬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도 접어줘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앞부분으로 살짝 꺾어서 다리를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자, 이쪽도 할까요? 자, 좀 전에 얘를 요 라인에 맞췄죠? 요 라인에 맞춰서 접어줬죠? 그 다음에 펼쳐주고 속으로 쏙 집어넣고 속으로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접어줬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줬고, 여기 부분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적어줬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앞쪽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뒷다리 한번 해볼까요? 뒷다리도 얘는 앞쪽으로 살짝만 꺾을게요. 이렇게 꺾어서 접어주고, 여기도 살짝 앞으로 꺾어서 접어주고. 짠. 지금 시간이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은, 뭐, 이렇게 한번 꺾을까요? 꺾고, 주름을 살짝살짝씩 할게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씩만 해줄 겁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꼬리가 표현이 됐고요. 그럼 이게 살짝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드래곤을. 그다음에 얘는 날개가 좀 앞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목 부분도 해야 되겠죠? 목 부분 먼저. 목 부분은 여기서부터 할까요? 목도 좀 길어지니까. 목도 지그재그. 한번. 그다음에 두 번. 그다음에 한번 더. 세 번. 그리고 이렇게. 어휴. 등이 찢어졌네요. 좀 찢어졌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을 살짝 잡아서 얘를 이렇게 내려줄게요. 머리를 내려줄게요. 내려줘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 윗부분은 위로 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면 뿔이, 여기 뿔을 좀 꼬집어서 좀더 날카롭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뭐, 요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 눌러주면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드래곤이 완성이 됐습니다. 쓰리 혼즈. 하나, 둘, 셋. 날개가 좀 거추장스러우면 이렇게 한번 꺾어줄까요? 아, 날개를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좀 날개를 너무 크게 만든 게 단점이네요. 단점이라면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줘서 앞모습, 여기 이쪽은 앞모습. 자, 드래곤을 여기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좀뭐 이렇게 꼬리 부분도 살짝 이렇게 벌려 가지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래곤이 점점 더 멋지게 좀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